그런데 이 화엄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바로 이 각황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되게 소박한 느낌도 들고요. 스틸이 안 돼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오래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들고요. 저 위에 저거 날아다니는 건 쟤네들은 뭡니까? 비둘기잖아요, 저거. 아, 산비둘기예요? 예. 오. 근데 뭐 전해오기로는 이게 독특하게 한 100여 마리가 여기 산대요. 진짜요? 예. 이 법당 안 저 추념 밑으로 쭉 보면은 쟤네들 흔적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앉아 있는 애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근데 보통 비둘기라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보니까 비둘기도 부처님이 자비심을 아나 봐요. 유난히 여기 꼬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단청도 안 해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 그대로니까 아마 네. 서식지로서 아마 작가하고 많이 모여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가 듣기로는 이 곽황전이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던데. 그렇죠. 장육전이라고 애초에. 장육전이요? 예,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장육전인 건? 장육이라고 하는 건 불상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육척이라고 해서 예. 이거 척이라고 하는 거 한 30cm로 계산하면 한 16척. 예. 그러니까 지금 도량으로 보면 한 4.8m? 그 정도의 불상에 모셔져 있던 전각이다. 그래서 장육전. 장육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크기. 크기. 크기를 나타낸 말이에요. 아, 그 뜻이었군요. 예, 예. 장육전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각황청이 된 거예요? 오, 좋은 질문이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래는 석가모니를 일컫는 말이에요, 각황이. 근데 아, 이 그래요? 경우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저렇게 이름에 관련된 사연을 이제 찾아나가는 걸 뭐 명칭연기라고 그러는데 네. 이 이름이 왜 붙었느냐? 네. 사실 각황이라는 이름이 왜 장육을 쓰지 않고 네. 각황으로 갔느냐? 네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장육전 재건을 위한 화주승을 맡게 된 개파스님은 밤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일 아침 화주를 위해 길을 떠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시주를 권하라고 했습니다. 날이 밝자 지체 없이 일주문을 나선 개파스님이 마을 어귀로 향하는데 뜻밖에도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던 거린 노파가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시주를 청하는 스님의 말에 노파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화엄사를 향해 합장하며 이 몸이 죽어 왕궁에 태어나 큰 불사를 이룩하겠으니 문수보살이여 가피를 내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노파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껴 전국을 떠돌던 개파스님이 어느 날 창덕궁 앞에서 어린 공주와 마주쳤는데 공주가 스님을 보더니 반가워하며 달려와 누더기자락에 매달렸습니다. 공주는 태어나 한 번도 한쪽 손은 펴지 않았는데 스님이 손을 만지자 기적처럼 손을 폈고 공주의 손바닥에 장육전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거린 노파가 공주로 환생한 것이죠. 이 일을 한 숙종은 장육전 중건을 명했고 임금을 깨우쳤다 해 각황이라 부르게 했습니다.